첫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요. 이 시간에는 메모 삽입과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은 메모 삽입은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도 함께 입력을 해보죠. C의 4번지쯤에 분기 이렇게 제가 내용을 쓰겠습니다. 분기 그리고 매출액 아주 간단하게 쓸게요. 그래서 분기에 1, 4분기 하고 아래로 핸들링 4, 4분기 나오죠? 그리고 매출액을 각각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여러분이 해주면 돼요. 자, 가능하죠? 그 다음에 665000 이렇게 너무 크다. 숫자를 하나 뺄 때는 수식 입력 줄에서 클릭을 해서 빼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지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56000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B의 2번지에다가 분기별 매출 현황 보고서 이렇게 B의 2번지의 내용을 썼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분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작성을 했는데 각각의 분기에 대해서 먼저 1사분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쓸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셀에는 그 내용을 쓰질 못해요. 부연 설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1사분기에 뭐 중요한 내용은 1사분기 이렇게 우선 만들어 놓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위 거래처 중심의 매출액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모는 우리 이 문서를 나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기능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1사분기 선택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메모에 여러분 여기 메모 삽입이라고 메뉴가 써 있는 분도 계실 테고요. 이게 버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처럼 새 메모라고 이렇게 뜨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새 메모라고 나와 있는 분 있으실 겁니다. 여기 Shift F2 키 단축키예요. 또는 새 메모, 이것이 기존에 여러분이 메모 삽입으로 쓰고 있던 그 메뉴가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또는 자, 바깥에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여기 빨간 세모 찍히죠. 이거 메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메모 지울 땐 어떻게 합니까? 해당 셀을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삭제 이렇게 누르면 돼요. 없애보세요. 자, 다시 1사분기 클릭하고 Shift 키와 F2 키, F1, F2 위에 보이죠? 자, Shift와 F2 어때요? 아, 메모 생기네. 이렇게 할까요, 우리? 예. 모든 분들의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메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이용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어떤 분은 유저, 저는 어드민 뭐 이렇게 써 있어서 참 마음에 안 든다는 분이 있는데 지울 수 있어요.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내용을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써볼게요. 1사분기니까 우수거래처 중심의 매출액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썼습니다. 바깥에 클릭 이렇게 그럼 메모가 안 보이네요. 일단은 셀 편집이라든가 뭔가 작업을 할 때 방해가 될까봐 얘가 메모가 일단은 자동으로 숨김 상태가 됩니다. 마우스를 가져다가 해당 셀에 올려놓으면 비로소 메모가 보이게 돼요. 자, 그럼 3-4분기 매출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3-4분기 클릭하고 내용을 써보도록 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새 메모 또는 Shift F2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거래 활성화로 매출액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섬.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되겠죠. 됐나요? 응, 이렇게. 그럼 메모 내용을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4분기도 필요해요? 그럼 4, 4분기 내용도 여러분이 쓰면 됩니다. 오른쪽 눌러서 써도 되고, Shift F2 하나 더 써보죠. 그래서 여기는, 연말 소비 시즌, 소비 시즌, 결과를 반영.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면 되죠. 다 됐죠? 자, 그러면 메모 내용을 보고자 하려면 메모가 항상 나와 있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물론,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요 메뉴 보이죠? 이거 이렇게 눌러도 돼요. 근데 얘네들도 메모 또 일일이, 메모 표시, 이거 일일이 하는 거 너무 귀찮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시면은, 검토라는 메뉴 보이십니까? 검토 메뉴를 클릭해요. 검토 메뉴를 클릭하면은 메모 그룹에 모든 메모 표시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메모가 표시가 돼요. 아, 표시가 되는데 겹치는데요? 네, 이 메모는 여러분 이렇게 클릭해서 마치 포스트잇 떼어서 다른 곳에 여러분이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끌어다가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의 크기를 여러분이 조정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예,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메모는 우리도 그 포스트잇 같은 거 보면은 색깔도 다양한데 얘도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지요? 당연히 있다 마다요. 이 메모는 여러분 메모 자체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누르면은 그 메모에 대한 서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뭐별 어려움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색및선 보이죠? 예, 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얼마든지 고르시면 되고요. 투명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지정했잖아요? 직접 여기서 몇 센치 몇 센치 지정을 해도 됩니다. 또는 맞춤해서 글자에 맞게 자동으로 크기 조정해!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됩니다. 확인. 어때요? 정말 그러네. 예,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예,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나머지 메모들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그와 같은 서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메모 서식에서 자동과 색,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얼마든지 지정 가능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요. 됐어요? 예,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메모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 제가 들어놓은 그 결과에 의하면 이 메모를 화면에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프린트로 이 엑셀 문서를 인쇄해야 되는 경우 이 메모는 인쇄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인쇄를 하면 여러분 얘만 인쇄가 되는 거예요. 정말요? 네. 파일에서 인쇄 한번 눌러보세요. 나 인쇄 안할 건데 미리 보기만. 네, 인쇄. 보세요. 보이세요? 어디요? 여기요. 보이죠? 정말 메모 내용은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메모까지도 인쇄를 원한다면
리본 메뉴에 페이지 레이아웃이란 메뉴가 존재해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면은 그 페이지 설정 그룹에 요거 여러분 보이죠? 페이지 설정 옵션 단추예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면 페이지 탭, 여백 탭, 머리글, 바닥글 탭, 시트 탭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시트 탭으로 가요. 맨 마지막. 시트 탭으로 가면은 여러분 여기 인쇄 옵션에 보면은 주석 및 메모 보이죠? 지금 없다고 되어 있죠? 이것을 메모 인쇄할 거야. 시트에 표시된 요 그대로 인쇄를 할 거야. 요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하고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면은 이제 어때요?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모 기능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인쇄를 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저 메모 다 확인했어요. 이 메모 좀 화면 제가 다른 작업을 하는데 좀 불편한데요. 다시 반대로 이 메모를 숨길 수도 있습니까? 한꺼번에? 검토 메뉴 눌러줘야죠. 검토 메뉴에서 뭐? 메모에 모든 메모 나왔죠. 자, 모든 메모 표시 나왔죠, 여러분. 요거 모든 메모 표시를 한번더 눌러주면 다 숨겨져요. 간단하죠? 예. 네, 이렇게 여러분이 메모를 표시하거나 숨기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세모가 붙어 있다면, 아, 메모가 있다는 거로구나, 라고 여러분이 씩 한번 웃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 메모구나.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은, 그, 한글, 영문, 숫자, 이렇게 키보드에 있는 문자들로만 엑셀 문서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세요. 왜? 우리가 엑셀 문서 내용을 좀더 강조를 한다던가, 또 엑셀 문서에 어떤 기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름하여 키보드에 없는 문자, 특수 문자예요. 그럼 엑셀에서는 특수 문자를 어떤 식으로 입력을 받는지 궁금하죠? 자, 엑셀의 특수 문자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기별 매출 현황 보고서, 저 여기 분기별 요 앞에다 특수 문자를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분자 앞에, 자, 분, 여기에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 커서가 들어갑니다. 또는 클릭하고 수식 입력 줄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클릭을 해도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자,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삽입 리본 메뉴를 누르면은 맨 오른쪽 끝에 기호가 존재해요. 기호. 네. 기호에서 기호 보이죠?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떠요. 기호.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글꼴을 보지 마시고 하위 집합 보이세요? 예. 네. 하위 집합에서 여러분이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로 영 숫자 화살표 쭉 기호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이 기호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통화 기호가 필요하다면 통화 기호를 고르시면 되고 다 있네. 그렇습니다. 글자 모양 기호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숫자 형식이 필요하면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도형기호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호를 선택하고 삽입 이렇게 누르면 되는 겁니다. 닫기, 엔터, 꽝 이렇게요. 됐나요? 네.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렇게 쓸수 있겠죠. 뭐 면적 가로 열고 제곱미터. 제곱미터 표시를 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제곱미터. 이렇게 M자 쓰고 E자를 쓴 다음에 요거 E자 또 범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위첨자로 만들자. 어디 있지? 위첨자? 해서 글꼴그룹에서 여기서 이거 자세히 눌러서 여기에서 위첨자.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 이렇게 입력하는 분들 계세요. 아, 물론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편한 대로. 근데 이거보다는요. 자, 여기 여러분 삽입에서 기호에서 어떤 거, 기호 들어가면은 하위 집합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한중일 호환 이게 존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곱미터, 센치 제곱미터, 밀리 제곱미터, 킬로미터, 센치미터, 밀리미터 모든 기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삽입 닫기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기호라든가 또는 어떤 표시 기호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 보시고, 아, 저이 기호까지 들어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보다 좀더 빠른 방법 없습니까? 예. 저도 사실 이 메뉴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많이 씁니까? 네. 저는 예전의 방법을 좋아합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자, B의 2번지, 분기별, 요거 있죠? 요 앞에 이거 도형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러분 키보드 좌판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음 기호 있잖아요. 비읍, 지읍, 디귿, 기역, 시옷, 미음, 니은, 이응, 리을, 키역, 티귿, 치읓, 피읍. 그죠? 얘네들이 다 특수문자예요. 에? 이렇게요. 가장 많이 여러분이 눈에 익은 기호는 보통 미음에 많이 있거든요. 미음 보이세요? 미음. 예, 미음을 먼저 찍어요. 미음. 아, A면 안 돼요. 미음. 한영키. 미음. 누르자마자 여러분 키보드 좌판에 한자 키가 보이실 겁니다. 한자 키 눌러요. 어때요? 와, 특수문자 나오네? 네, 여기 보기 변경 누르면 미음에서 제공되는 특수문자 그룹들이 이렇게 나와요. 와, 정말 많은데? 예, 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엔터 꽝.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요. 미음에서 이제 쓰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 나머지 뭐, 기역 누르고 한자 키 이렇게 눌러보면은, 기역은 주로 이런 기호들. 아, 예. 뭐, 작은 따옴표 콜론 이런 거네요. 예. 이렇게. 디귿 눌러서 한자 키. 누르면 디귿은 이렇게 부호에 대한 것들. 아, 예, 그렇군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비음 누르고 한자. 각각의 내용이 모두 다 달라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도형은 미음이니까 미음을 기억하시고 또 동그라미 뭐 기호 있죠? 원문자. 원문자가 필요하다면 이응을 누르세요. 이응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동그라미 A, B, C, D, E, F, G 이렇게. 와, 동그라미하고 가로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서 고르셔서 쓰면 돼요. 그래서 자음별로 자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특수문자들이 있다는 거 활용해 보시고 제 강의가 끝나더라도 한 번씩 눌러보세요. 뭐가 있지? 호기심으로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키가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엑셀도 한자 간혹 입력해야 되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한자 입력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여기 매출 현황이 있다 이거예요. B에 2번지 클릭하고 여기 매출 보이십니까? 매출 두 글자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매출에 대한 한자 키, 한자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워드 프로그램처럼 한자로만 바꿀 건지 한글과 한자를 병행하여 표시할 것인지 모두 옵션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르시면 돼요. 저는 매출 그대로 유지하고 변환 엔터꽝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워드 프로그램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엑셀에서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면 특수문자와 한자도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이서
공동 작업을 할 때는 메모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상대방이 오해를 한다던가 또는 그 셀의 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연 설명을 해주는 용도로 메모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특수 문자는 기호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자음 그리고 한자 키를 눌러서 활용을 해보시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꼭 복습해 보시고 여러분께서도 자음 한자 키 눌러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더 많이 알아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